계속해서 시민 기자 뉴스입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개인별로 실습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선구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건양대학교가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신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다목적 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교육 신청자들은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책임자와 일반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을 시청한 후 개인별로 실습 시간을 가짐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였습니다. 교육 장소인 다목적 홀 무대 바닥에 9개의 매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기 위해 준비한 인체 상반신 모형의 인형을 배치하였으며 인형 바로 위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각각 비치하여 실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실제로 응급 환자를 만났을 경우에 실습했을 때 이제 익힌 절차와 방법들을 잘 사용해서 귀한 생명을 구조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응급처치 단계는 우선 심장정지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깨워보고 반응이 없으면 119 구조 요청과 심장 충격기를 준비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이면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는데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위치에 두 손을 깍지 끼운 상태로 5cm 깊이로 분당 100 내지 120회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인 후에 자동 심장 충격기 음성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등 자세한 절차와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강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응급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붙일 때 패드 붙이는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가슴 아래 겨드랑선이며 패드를 붙인 후에 리드선을 심장 충격기에 연결하는 등의 순서와 절차도 강조하였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구조하려면 사전에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님이 중요한 절차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 실습하는 과정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심폐소생술을 실습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교육은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2023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건양대학교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즉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따른 것으로서 법정 의무 대상자와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기관 관리 책임자 그리고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조선구입니다.